Дякую. Шановний пане спікере, шановні депутати, національна асамблея, пані та панове, українським народом. Україна 국민들을 대표하여 47일 전한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준비해온 겁니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 준비해온 전쟁입니다. 석유와 가스 수출을 통해 받은 수천억 달러의 돈은 무기 생산과 축적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러시아는 수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아올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민 사람들을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음식, 옷, 휴가 가는 곳, 교육 등등 이런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국민들한테 군 입대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 한테 군 입대는 유일하게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때 우크라이나 저트를 올 때는 굉장히 놀랍니다. 무엇에 놀라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먹는 것 집 안에 있는 가구 등등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보고 놀라곤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조트로 오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가며 이를 러시아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자기계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서 러시아로 보내곤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군인이 방탄 조끼에서 방탄판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노트북을 방탄복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변화롭게 살고 있으며 아이들을 키우며 교육시키고 변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에 조트로 왔습니다. щоб їхня влада могла направити їх на будь-які авантюри, на будь-яку війну. 우리는 이 전쟁은 러시아 전권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 국민들도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날 때까지 길이 멉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없애고 우크라이나를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민족, 우크라이나의 문화, 언어 등을 없애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들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는 사람들은 민족운동가와 우크라이나 역사,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찾아내서 학살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러시아 지도부에서 내려진 몇 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는 다른 국가들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국가들에도 군대를 파견할 겁니다. ракетными и авиационными ударами по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я знищила вже сотні інфраструктурних роше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의 생활 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군사 시설이 아닌 대학, 기차역, 공항 등 시설들을 러시아군이 공격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측의 집계로는 교육기관만이 900곳 이상 파괴되었고 수많은 병원들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 병원, 등등 민간인 시설 파괴는 러시아의 고의적인 계획된 정책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아닌 두 개의 도시가 아닌 수많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조토화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파괴된 도시에 가보면서 변화롭게 살고 있었던 도시의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공격했었고 우리는 지금 거기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수많은 러시아군이 병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마리우폴은 최악의 마리우폴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도시에는 3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도시에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들어왔을 때는 심지어 인도적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파괴해왔습니다. 마리우폴 시민들 최소한 몇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한테는 마리우폴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세기에 이와 같은 파괴를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0년대에 전쟁을 한번 겪으셨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저절로 멈출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선이 이겨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원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변화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연도에서 군대를 졸수하고 우리의 국경을 지키는 것을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수많은 경제 제재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그 제재의 영향이 부족해서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은행들은 국제은행 제재 재개와
그 협력이 완전히 멈춰야 하고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완전히 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로 죽음 그리고 빈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제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졸수하고 러시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러시아 경제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러시아는 전 세계와 타협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러시아는 전 세계를 화학 무기, 핵 무기 내세우며 협박을 할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서 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벌써 47일째 러시아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권은 정말 연음적으로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사망자 수를 상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련 때부터 러시아는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연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탱크 배, 러시아 배, 러시아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에 맞출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기를 받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의 목숨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이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해줄 겁니다. 모든 나라가 독립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연설을 하면서 마리우폴이라는 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우폴시는 러시아 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마리우폴에서 일주일 넘게 있었던 기자가 찍은 영상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47일째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전쟁을 겪지 않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вам детей вернет? Кто? Держи сам.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Вы это бачили? Подивіться, будь ласка, що вони наробили. Пошутчо. Тому ми звертаємось до Iron Citizen Paro Russia 지십니다. За підтримку, за допомогу. 여러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підтримуєте наш народ.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І ми обов'язково переможемо. Дякую за увагу. Слава Україні. 감사합니다.